여기 자고 있는데 자기가 딱 바깥에 나가서 바깥의 환경을 보고 오는 거는 뇌작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? 실상을 그걸 이제 그 유체이탈 말도 그렇게 재밌는 게 의사분들은 뇌작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. 과학자분들은. 그럼 뇌의 작용이 기가 막히구나죠. 오히려 뇌가 그런 작용 할 수 있는 원리를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. 그분들은 간단하게 뭐냐면 자기가 기존에 알던 거로 뭐든 해명해 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. 근데 그 해명이 더 어려운 해명인 거예요.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. 그걸 알고 싶은 건데 그걸 설명하는데 오히려 정신이 나갔다 왔다는 것보다 더 비합리적인 설명으로 그거를 무마하려고 하면 그게 더 전 어려운 납득이 안 되니까 그 얘기로는 그럼 정신 뇌는요? 뇌는 자기가 직접 이런 오감에서 오는 정보가 아닌 지금 저쪽 측면에서 보는 측면의 정보까지도 받아서 볼 수 있다는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. 다른 곳의 오감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 뇌한테 있다는 그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건 더 어려운 얘기죠. 차라리 갔다 왔다고 하는 게 빠르지 제가 봐서는 그걸 설명하려면 더 어려워요. 그래서 근데 제가 많은 다큐를 보고 외국 과학자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론을 펼 때 보면 다 결국은 인간의 뇌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 하고 넘어가 버리시더라고요. 그 말이 더 모호한 말이라는 거예요. 자명하지가 않잖아요. 그게 가능하려면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 설명을 하기 전에 그렇게 넘어가는 태도가 과학적인가 하는 거죠, 저는. 차라리 진지하게 정신이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실험을 해보시는 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요? 그걸 부정하는 실험만 하는 게 과학적입니까? 그런 현상이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현상이 뇌에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정신을 내보낼 수도 있는 현상도 그건 가능한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유체이탈을 뇌의 작용이라고 보시더라도 그 원리를 한번 설명해 주시라는 거죠. 제가 볼 때는. 그래서 그런 거는 본인이 체험하시면서 연구하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제가 아는 많은 과학자분들이나 의사분들도 유체이탈 한번 체험하잖아요. 난리가 나요. 유체이탈만 하고 있어요. 제가 아는 과학자는. 만료도 그것만 하고 있어요. 철저하게 믿습니다. 그 시공간, 자기가 다녀온 시공간에 대한 확신. 물리학 박사였는데도 철저하게 믿어요. 그러니까 이게요, 체험해보시는 게 제일 짱이에요. 이걸 말로 들으면요. 자기가 아는 지식하고 충돌이 나니까 일단 거부하고 화를 낸단 말이에요, 사람들이. 근데 체험하면 자기 거죠. 그걸 인정받고 싶어진단 말이에요. 이게 에고 노름이에요. 내 걸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어진 상태인지 어떻게든 저항해야 내 에고가 좋은 상태인지 인정받아야 내 에고가 좋은 상태인지에 따라서 이 문제를 다루는 그 입장이 달라집니다. 저는 체험해 보시라는 게 좀 열린 마음으로 연구하시려면 본인도 뭔가 투자를 좀 하셔야 돼요. 자기도 좀 투자한 게 있어야 진지하게 이 일에 임하지 그냥 거부함으로써 쉽게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주장을 보호하려고만 하시면은 그것도 에고 노름이지 과학이라고 핑계대지만 그건 에고 노름입니다. 저는 과학자분들이나 이렇게 누구보다 자명한 얘기를 해야 될 분들이 에고를 부리면서 학자분들이 우기시는 거 볼 때 참 답답해요. 저거는 절대 그 이거는 갈릴레이가 예전에 그 지구가 태양 돈다고 주장할 때 반대했던 그분들 입장이랑 똑같아요. 그게 나랑 상충되니까 내 이해 상충되니까 막지만 결국 이런 거죠. 밝혀지더라도 나 죽은 뒤에 밝혀져라. 요 마음인 거예요. 그게 에고지 어떻게 그게 과학적 사고고 자명한 사고입니까? 말이 안 되죠. 그래서 그건 결국 나중에는 까발려지는 거니까 허심탄회하게 아싸리 한번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진지하게 한번 연구해보자 하는 게 저는 뭐 이렇게 뭐죠? 한의학과 지금 서양의학 간에도 필요한 일이고 서로 다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.